저도 처녀 쪽에는 대단히 날씬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 자꾸 뱃살이 나와가지고 요즘은 너무 힘이 들어요. 다이어트 네.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네. 나이가 20대일 때 내 몸의 신체 대사율, 그러니까 내가 먹은 만큼 이렇게 그대로 쓸 수 있는 대사율이 100%라면 나이가 70일 때 16%가 감소한 84%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내 몸의 신체 대사율이 떨어지는 거는 자연적인 변화예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뱃살이 생기니까 고민이죠. 신체 대사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몸이 차가워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내 몸은 이 차가워진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아요. 내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게 뭐냐면 지방입니다, 실은. 왜냐하면 지방의 역할 중에 하나가 단열재예요. 단열재.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피하 지방층이 두꺼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에스키모입니다. 그 에스키모인들은 그 북극 지방 그쪽에서 살기 위해서 그 추위와 견뎌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피하 지방층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뱃살은 유지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또 하나는 지방이 우리 몸의 호르몬의 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지방이 없는 것도 문제고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23에서 25 사이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 중에 보면 운동하는 사람일까요? 평균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일까요? 평균 체중입니다. 왜냐하면 평균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고 운동도 하는 거예요. 직업군별로 가장 수명이 짧은 직업군이 있어요. 어떤 직업군이냐면 운동선수와 연예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이 굉장히 불규칙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절을 해 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